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국립이 아닌 반쪽짜리로 결정되면서 창원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벌어졌던 사업비 떠넘기기가 똑같이 반복된 셈인데 지역 홀대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대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로 추진되는데 창원시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가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라서 안 된다는 애는 서울은 되고 지역은 안 되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거지 기증관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 교환 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형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결정은 결국 지역의 사업비 등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으로 하면 공사비의 운영비까지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은 공사비부터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지방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북항에서도 해수부 장관이 말 바꾸기까지 해가며 오페라 하우스와 트램 차량 구입비 700여억 원을 지역에 떠넘기려다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 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달 말 진해 신항 예타 등 국책 사업이 줄지어선 상황에서 잇따른 사업비 떠넘기기는 빨간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되는 지역 홀대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 목소리 높이기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